라탕공예는 등나무 공예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미리 수대로 가공을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에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긴 날대는 날대라고 그래요. 날대는 여기 기둥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날이 된다고 해서 날대라고 그러고 여기 물에 담궈놓은 애들 있죠? 네. 요거는 사리대라고 해요. 사리를? 네. 이제 얘가 벽을 만들어주고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벽체를. 살이 된다고 해서 사리대. 네. 양끝을 바닥 쪽에 나란히 이렇게 맞춰주세요. 딱딱 해서. 살짝 접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도 천천히 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나하나씩 엮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조금 조금씩 엮다 보면은 그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연령대는 따로 특별히 없이 뭐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만듦으로써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만드는 시간만큼 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취미라는 거는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일상 속에서 바쁘게 달려왔는데 취미로 인해서 그 쉬어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굳이 라탄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들도 있고 다른 취미생활도 있으니까 취미생활은 한 가지쯤은 가지고 계신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탄공예는 나에게 주는 휴식이다. 네. 아, 이걸 하고 있음으로써 오로지 저한테만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